안녕하십니까. 저는 페페오톡의 대표 권윤환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행동인식 기반의 반려동물 모니터링 솔루션, 그러니까 반려동물 행동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분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리며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2019년도 1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그 이듬해 서비스를 출시했고, 작년 1월에 네이버 D2SF와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고, 지난달에 더 인베스트랩으로부터 이제 브릿지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뭐 저희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런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비전 AI 기반의 행동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의 행동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도기보기라는 AI 패시시티비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기보기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하면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는 집에 이제 남는 스마트폰 디바이스나 태블릿만 있으면 거기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일종의 인공지능 CCTV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앱 누적 다운로드 거의 오가닉으로 한 4만 정도까지 달성을 했고, 저희가 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 IR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하면, 좀 문제를 진단하는 거에 좀 특징을 두고 계속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제를 발견하는 단이 있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이 있다면, 저희는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CCTV라는 것이 일종의 모니터링의 특징이 있어서 더더욱 그거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감지하고 진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확장을 하겠지만, 현재는 그중에서도 강아지 분리불안증, CCTV 니즈와 가장 부합한 그런 분리불안을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국내에 아직 이런 패시 CCTV를 쓸 만한 고관여 소비자가 많지 않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분명한 거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여기 통계에도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패시 CCTV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먼저 서구권에서 시작을 해서 뭐 일본 그리고 국내, 그다음 개도국으로 계속 성장세가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뭐 일례로 펫 카메라라고 북미 아마존에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제품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지증 감지가 되고 뭐 간식이 발사된다든지. 근데 아직 국내에는 반려동물 카메라라고 치면 그냥 단순 모니터링 카메라에 그친단 말이죠. 이런 걸 결국 이것들이 국내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좀 이제 창업기를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냉정히 봤을 때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좀 먼데 기업가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들 다른 대표님들 보면 항상 좀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런 말을 할아 제가 이런 말을 할 레벨인가 뭐 싶기도 한데, 뭐 그래도 일단 불러주셨으니 제가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고, 저는 엄청 그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미숙함을 어떻게 극복했고 극복하고 있는지 위주로 좀어겸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앵환이라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데, 얘도 똑같죠. 강아지처럼 사람과 애착이 있고, 사람이 집을 비웠을 때 불안해하고 그런 분리불안증이 있습니다. 엄청 짹짹대고 외로워하고 막 알라을라 그러고 좀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또 이거 뭐 이거는 막간의 앵환이 인스타그램인데, 한번 보시면 귀여운 앵환이 사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좀 이런 거를 만들어 봤어요. 앵환이가 인식될 때좀 노티스를 줄수 있는 좀 카메라를 그 대학생 시절에 기획을 했고 좀 만들어 봤는데요. 뭐 이렇게 보면 얼기설기 이제 카드보드지 잘라서 라즈베리 파이로 이렇게 카메라 만들었고,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기설기한 펫 카메라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펫페오톡, 이게 2018년도에 처음 만든 프로토타입이었는데, 보면 이제 당시의 구상은
앵환이가 이제 카메라에 인식이 되면 저한테 그 밖에 있는 저한테 오빠 언제 와? 이런 식으로 카톡을 채팅을 보내주는 컨셉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대화 주고받는 거는 좀 가상의 대화지만 또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반려인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공모전에 출품을 했는데 사실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랑 반려동물이랑 대화하는 거 엄청 꿈 같은 기술이고 엄청 귀여워하거든요.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엄청 즐거워하고 호응이 좋았고 뭐 그러면서 뭐 학교에서도 한번 창업해보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좀 이걸 창업에 원래 꿈이 있다기보다는 이 제가 만든 아이디어 아이템을 뭔가 사람들이 쓰도록 하면 재밌겠다 그 생각이 컸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8년도 하반기에 대학생 때 이런 공모전을 했었고 그리고 또 19년도 1월에 바로 법인을 설립했어요. 이때 같이 코파운더가 지금도 팀의 CTO로 있는 이찬주 CTO인데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좀 프로젝트를 보내주는 게 있어서 가서 같이 했던 연으로 제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창업을 해보지 않겠냐 이제 꼬셨죠. 그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다고 서로 회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잘안 그러죠. 이제 뭐 프로덕트도 없고 수익도 안 나는데 바로 법인을 냈어요. 뭐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책상 하나 두고 여기 이쪽 편에 제 책상이 있는데 제 책상 이 친구 책상 해서 여기 그 벽면에 OKR 적어 놓고 시작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 그 오브젝티브를 일종의 비전이죠. 회사의 비전을 적어 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하지만 이런 그 낭만적인 모습과 달리 좀 결국에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프로덕트도 이런 기술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공상과학에 가까웠고 현재도 뭐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기술이 까다로운데 이런 기술을 대학생이 할수 있겠냐. 또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 행동 인식을 하려면 잘 알아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많은 우려가 있었죠. 뭐 그냥 말하기도 캐주얼하게 말할 때도 그렇고 뭐 경진대회 뭐 그런 공모전 그런 스타트업 심사 같은 거 나왔을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현재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이 팀은 구름 위에 누각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피드백이었어요. 뭐 현재까지 똑똑히 기억을 하는 거죠. 뭐 그때 좀 당황했고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때도 생각한 거는 결국 프로덕트로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틀린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이런 거 있죠. 패시 TV 만든다 하는데 하드웨어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양산하느냐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걸 저희는 스마트폰 공기계를 활용해서 극복을 한 거죠. 공기계 집에 남는데 사실 공기계가 성능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일반적인 CCTV보다 훨씬 좋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카메라 화소도 그막한 7년 된 스마트폰 공기계도 1000만 화소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홈캠이 현재도 한 300만 화소로 나오는데 그리고 당연히 CPU도 달려있고 하니까 퍼포먼스가 좋죠.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을 하고 일종의 뭐 업사이클링을 하고 여기에 저희 앱 설치하도록 해서 CCTV로 쓰자. 그러고 저희는 이런 그 CCTV 소프트웨어 일종의 펌웨어겠죠. 그리고 뭐 행동인식 기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어떻게 워킹하나 보자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두고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 사실 그 일종의 공기계를 구하고 뭐 거치대를 구하고 허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무료니까 사람들이 쓸수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좀 극복을 했었고, 그리고 또 강아지 행동을 알아내기에 이제 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앵무새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 보였고 사실 저도 잘 몰랐죠. 강아지 그 실제로 뭐 반려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기 뭐 이제 한몇년 키우면 얘 하는 것만 봐도 얘뭐 하는지 바로 알겠다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그런 인사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강아지의 행동인식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랑 저희 팀은 좀그 이런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1년 반 동안 저는 진짜 거의 매주 빠짐없이 특히 코로나 전에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갔어요. 이제 평일에 일하고 일요일에 아침에 매주 가서 이렇게 강아지들 돌보고 보다 보니
이게 사실 진짜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전에는 말티즈는 다 말티즈였거든요. 부끄럽지만. 근데 이제는 같은 말티즈들끼리도 서로 성격이 다르고 표정이 있고 생김새야 뭐 당연하고 뭐 그런 걸좀 느낄 수 있었고 뭐 사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갔다라기보다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강아지도 귀엽고 하니까 했는데 좀 하다 보니 좀 진지하게 가게 된 거죠. 뭐 유기견센터도 뭐 나름 상처가 많은 게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냥 사업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진지하게 가게 됐죠. 이렇게 한 2, 3개월 가다가 인사이트 뽑고 그냥 나가면 또좀 상처받으시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저도 뭐 재밌으니까 계속 가게 된 거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 뭐 이런 인사이트 생겼고 전문성도 어느 정도 계속 갖춰 나갈 수 있었지만 또 이때 인연으로 현재 저희 그 고문으로 이제 자문으로 계신 이제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여기 이 사단법인의 그뭐 이사님이었나 이제 그런 관계자셨어요. 그 인연으로 사실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외부 전문가 집단까지 좀 확보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격증 하나 땄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 기술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의문성 그 너희가 할수 있느냐인데 이거는 뭐 결국 그 프로덕트로 극복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고 저희 팀이 순수 개발자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이렇게 세 명은 지금 코파운더로 지금도 계속 그 팀에 있는데 이때가 20년도 초였습니다. 그 일단 해보자 해서 처음에는 뭐 순수 AI라기보다는 강아지랑 카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카메라에 강아지가 인식되면 이제 저한테 그 선톡을 보내주는 일종의 공모전 때의 방식과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CCTV만 붙어 있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고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뭐 대단히 뭐 어려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채팅할 수 있어도 좋고 카톡 오니까 좋더라 외부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행동인식 기술 개발하고 그런 거 이런 이렇게 도전적인 과제를 이제 허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잠재력을 좀 인정받은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뭐 그래서 이제 네이버 D2에서 하는 이제 대학생 기술 창업 공모전에 선정을 돼서 들어갔는데 뭐 기술적으로 대단하기보다는 요즘도 얘기하면 이게 아직 그전 세계에도 약간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데 이거를 허슬하는 게 좋아 보였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결국 그래서 투자까지 이어지긴 했는데 뒤에. 그래서 이제 창업 후 1년 만에 출시를 했는데 또 당연하지만 뭐 사실 출시 이후에 바로 반응이 오는 서비스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또 특히 이때 2020년도 4월에 출시했는데 이 타이밍에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심했죠. 20년도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고 그래서 패시 CCTV 서비스인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는 그 핑계를 서비스가 잘안 되는 핑계를 코로나로 그 돌릴 수 있어서 좋았다 뭐 그런 생각도 못 드는데 뭐 나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이제 출시하기 전에 제가 팀원들한테 항상 좀 리마인드 시켰던 게 이거 지금 원래 초반에 반응 없다. 반응 원래 사실 만들고 나서 반응 없더라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자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거는 저한테 하는 말도 있었죠. 보통 이제 많이들 출시하면 엄청 그 신나잖아요. 드디어 막 열심히 만들어 출시를 했고 근데 그게 허상이 깨지는 걸 저도 좀 주변에 보기도 하고 해서 저도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거랑 별개로 그렇게 뭐 어쩔 수 없다고 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까 좀 고민했는데 주변 반려인들이랑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거는 써봐야 아는 컨셉도 좀 있다 보니까 좋은데 근데 나는 공기가 없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기계를 엄청 마구마구 사드렸어요. 당신의 당근마켓을 해놓고 그 알림 설정을 해놓고 한 5, 6년 전 기준까지 다 알림 당근마켓 보면 이제 알림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키워드 알림에 온 기종을 다 해놓고 그 알림 울리면 뛰쳐나가서 사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당시에는 뭐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몸값이 더 훨씬 쌀 때니까 이런 식으로 제 몸을 활용해야죠. 그래서 그 보면 이것도 캘린더에 일부를 적어놨는데 보면
제가 원래 풋살을 좋아하는데 풋살하고 당근마켓 사는 거랑 뭐 회살밖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공기계를 한그 100개 정도를 최종적으로는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이제 업주한테 사면 사실 그 몇십만 원, 십몇만 원 줘야 되는 걸 그래도 한 3에서 5만 원 정도에 살수 있었으니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모은 공기계로 이제 아까 말한 뭐 사용을 원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지인분들한테도 드리기도 했지만 일단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일단 시작하면서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어요. 서포터즈 분들한테는 공기계 거치대 충전기 뭐 그런 거다 준다. 그 대신 좀그 게시물 좀 올려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 지원을 할까 했는데 진짜 많이들 지원하시더라고요. 약간 확실히 그뭐 공짜로 준다라는 부분이 잘 먹혔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도 저희 이렇게 손편지도 쓰고 해서 포장해서 서포터들한테 제공을 했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많이들 올려주셨고 뭐 이런 식으로 독이보기 쌓이면서 포토의 바이럴들이 좀 형성이 된 거고 그러면서 뭐천 다운로드 돌파했을 때좀 기분이 좋았죠. 이게 한 6월 출시 후한 3~4개월 뒤쯤이었어요. 그래서 뭐이 다음에 좀 많이 이게 최근의 모습이거든요. 현재는 이제 9명의 행동인식 자문 해주고 계신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전히 계속 허스를 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Stay hungry, 이제 Stay foolish.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얘기죠. 모르겠어요. 요즘도 계속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자꾸 약간 예전이랑 다르게 이렇게 당근마켓 안 뛰어다니게 되고 탁상공론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좀 과연 내가 플리시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자질구레한 플리시 말고도 정말 중대한 결정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때도 잘할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